반갑습니다 여러분, K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정말 혼자만 주구장창 지루하게 앉아가지고 게임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들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벌써 3일차가 되었습니다. 5월 8일 낮 12시에 첫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 5월 10일 3일차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성진우 레벨 26이고 명성 4를 찍었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댓글에 조금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제 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이 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스토리 미는 것도 조금 지루한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3일차가 되었고 항상 접속하면 매해 할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일 연속 출석 체크 다들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3일 연속 출석 체크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느낌표 있는 부분들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느낌표 있는 부분들 클릭하셔가지고 저는 이미 다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거 클릭하면 이제 업적, 도감, 뭐 채굴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느낌표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클릭해서 이제 받으시면 되고 성진우랑 헌터도 느낌표 뜰 때마다 들어가셔가지고 뭐 스탯 이런 거 공격력 이제 열심히 올려주시면서 사냥하시면 되고 헌터도 느낌표 뜰 때마다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꿀팁 이렇게 보시면 느낌표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NPC에서도 느낌표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가셔가지고 자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가가지고 지금 이제 대화하기 클릭하면 반가워 자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거 몇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 마정석 우와 다섯 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NPC에 있는 느낌표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럼 가가지고 대화하기 버튼 클릭만 하면은 세 번 정도 클릭만 하면 마정석 다섯 개씩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소소한 것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이제 여기 클릭을 해가지고 도전 과제 미션 있으니까 도전 과제 클릭해가지고 저는 지금 이미 다 해가지고 다 받았거든요. 생각보다 받을 게 되게 많아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전 벌써 게이트 11번 다 밀었어요. 대단하죠. 자 오전 아침 일찍 새벽 6시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거 다 밀었고 헌터 기록실도 열쇠 밀어가지고 마장상 소소한 선물 받았고 폐쇄 임무는 아까 이제 그 도전 과제 자 여기서 이 도전 과제를 열심히 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폐쇄 임무 열쇠들을 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아까 챕터 1부터 2 자 이렇게 다 밀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클리어하면서 밀다 보니까 폐쇄 임무 열쇠도 많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스토리도 지금 챕터 8, 7까지 이제 밀었고 챕터 8, 8차례고 아직까지는 뭐 소액 결제나 현질한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만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이틀차가 종료가 되면서 계정이 제가 두 개거든요. 이제 가지고 있는 마정석이랑 모집 티켓 다 활용해가지고 이제 뽑기를 했는데 첫 번째 계정은 SSR 캐릭터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계정 이거 제 본 계정 사실 이 계정에 나왔으면 했는데 이 계정은 아쉽게도 저는 안 될 놈이었습니다. SSR 캐릭터가 SSR 무기도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처음에 이제 사전 등록해서 이제 받은 진호랑 이 이주희랑 네 송진호 아저씨랑 어제 그냥 하나 나온 요거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요 세 개만 레벨업 26 레벨 25 26 요거 하고 무기는 없어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있는 거 착용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활용 이걸로만 했는데도 뭐 스토리 7까지 미는데 문제 없었고 그리고 이제 게이트도 뭐 11번 레벨을 맞는 거 재탐색 해가지고 난이도 내 난이도에 맞는 거 해가지고 했는데 뭐 크게 어려움 없고 자동 전투 들어놓고 옆에 다른 거 게임하거나 영화 좀 보면서 틈틈이 했더니 자 저 지금 이렇게 성진우 레벨 26 명성 4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별질 부분, 현질 부분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항상 모든 게임들은 이렇게 월정액이 있어가지고 하면 좀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싸지 않아요. 커스텀 모집 티켓 하나 28일 동안 해봤자 28개밖에 되지 않아요. 12,000원 주고 이거 28개. 지금 저는 효율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요. 모집 티켓을 가서 어제 이제 제 거 2일차 거 이제 SSR 캐릭터 뽑기 그 편을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확률도 너무 낮고 안 나와요. 자, 요거 80번을 해야 하나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그 12,000원짜리잖아요. 28개 줘요. 그 이제 게임 틈틈이 하다 보면은 뭐 이제 80번 정도 할 수 있는 양은 뭐 나오긴 하겠죠. 한 2주 정도 걸쳐서 2주가 아니지 28일이니까 한 달이고 그리고 이제 미션들 다 수행하고 어제 제가 한 40번 정도 했으니까 그럼 한 2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주 정도를 해서 SSR 캐릭터 하나를 이제 얻는 거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과연 여기에 조금 괜찮은 건가 하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직도 현질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상점에 들어가서 이 보너스 부분에 가면은 누적 구매횟수 10회 자 하루에 3번까지 되거든요. 이거 1,500원짜리 하나 모집 티켓 겨우 하나 줘. 그리고 이제 골드 5,000골드 솔직히 너무 짜기는 해요. 1,500원씩 해가지고 15,000원을 이제 며칠에 나눠가지고 4일을 소모해가지고 15,000원 현질해서 자 이렇게 SSL 캐릭터 서지우 양을 하나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얻는 거 자 이게 가장 소소한 꿀팁이긴 해요.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15,000원에서 요 SSL 캐릭터 하나 얻고 자 그 월정액 해가지고 12,000원 요거 해가지고 요거 합쳐가지고 여기 모집 티켓에서 80번을 해가지고 이 SSL 캐릭터 하나 더 얻어. 그리고 이제 운 좋으면 또 하나 더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3개가 돼. 그러면 이제 여기 헌터에다가 SSL 캐릭터 3개를 꽂아가지고 다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SSL 캐릭터가 너무 좋긴 해요. 아무래도 임팩트나 파워나 이제 무엇보다 파워가 압도적으로 세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소액 결제든 현질든 아직은 하지 않았고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각자 이제 몫이긴 해요. 할지 말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거 한번 해가지고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다 계속 현질을 해서 계속 꼬라박는 식으로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 조금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조금 그래도 한 10일 20일 정도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이런 프로젝트를 좀 세우셔가지고 좀 지혜롭게 현질을 하셨으면 좀 추천을 드리는 바고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거는 제가 지금 현질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현질을 하지 않고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없긴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충분히 진행하고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일차가 됐고요. 같이 댓글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지 그리고 이제 좀 꿀팁들 이제 같이 좀 공유하면서 각자 집에서 혼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외롭습니다.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